아닌 다방이 있고. 이거 들고 걸어서 볼까? 그러지. 자,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왔네요. 이제 이쪽 길로 해서 쭉 가면은 바로 이제 스타벅스 경동점 나올 겁니다. 시장에 오면 항상 재밌어요. 북적북적. 또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은 거는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가끔은 사람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바로 경동시장 입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입구에, 입구서부터 지붕을 다 씌웠어요. 확 달라졌습니다, 경동시장이. 아, 길을 건너가서 그다음에 옛날에 경동극장 건물을 한번 보고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거의 다 왔어요, 스타벅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바로 여기 스타벅스 간판 보이죠? 그리고 금성 전파사 간판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들어가기 전에 길을 건너와서 건물을 구경하려고 한번 합니다. 저기 간판 보이죠? 그러니까 건삼, 수삼, 홍삼 그런 인삼을 주로 판매하는 건물이에요. 바로 저 건물에 스타벅스 경동 19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생기기 전에 오래전에 그 옛날에 경동 극장 건물이에요. 예전에 이 앞에 바로 극장 영화 간판이 두 편이 걸려 있었어요. 동시상영 극장이니까 간판이 두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1960이라 되어 있는 거는 1960이 바로 경동 극장이 1960년대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4년도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2022년 12월 달에 오픈을 한 겁니다. 바로 그 경동 극장 자리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경동 극장 감성을 한번 느껴보려고 스타벅스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저기 방송상가 보이죠? 저쪽에 바로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 있어요. 금성 전파사라고 그쪽 인삼상가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다시 길을 건너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금성 전파사 자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건삼, 수삼, 홍삼 그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인삼상가 들어가는 쪽. 그리고 바로 꺾어져서 자 이렇게 스타벅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 꺾어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저 올라가면은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요. 아주 해변의 감성을 느낄 수 있게끔 멋진 화면이 있습니다. 이야, 시원하죠? 보기만 해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한국 최초의 세탁기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 최초, 물론 또 한국 최초, 최초의 테레비 전시가 되어 있고요. 한국 최초의 여기 냉장고도 이렇게 금성 냉장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파사인가? 야, 이거 테레비. 옛날 테레비 보이죠? 금성 테레비. 여기가 금성 전파사구나. 아이, 경쟁을 해야 사람이 비싼 티란 말이에요. 오, 티링을 준대. 2종 이상 구매시 준대. 구매시. 이거 수리를 해주나? 금성 전파사. 아직 안 돼? 잘 놓게. 들어가면 됩니다. 야, 옛날 극장 감성 그대로네. 아, 주문은 저 앞에서 하는구나. 옛날에 스크린이 있던 그 자리에 주문을 하는 모양이에요. 빵도 있고, 주문은 저쪽에서 하면 돼요. 야, 옛날 극장 그대로네요. 야,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냥 겨우 자리를 잡았네요. 완전히 옛날 극장 방식이에요. 앞에 영화를 보던 공간은 저렇게 이제 주문을 받는 장소로 되어 있고, 천정은 목초. 목초 분위기를 냈네요. 뜯어가지고. 야, 그 전에 여기 들어오면은 영화 필름 냄새가 그냥 진동을 했는데 그 냄새는 없고 이제 다른 냄새가 나네요. 극장을 개조해가지고 커피만 팔 뿐이지 정말 극장 감성 그대로네요. 옛날 극장 분위기를 느끼려면 여기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감회가 서럽네. 이거 몇 년 만이야 진짜. 이거 하여튼 부모님 지갑에서 몰래 돈 훔쳐가지고 여기 동시상영 보려고 왔던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 납니다. 옛날 기억이 나요. 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와, 그때부터 가서 진짜 어린 시절 제가 여기서 영화 구경하던 생각하니까 감정이 좀 복받칩니다. 그때 여기는 영화 시작할 때 대한뉴스인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영화를 그 뉴스를 틀어주던. 아, 근데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항상 영화를 보면은 꼭 중간에 잠깐 멈춥니다. 그러면은 2826, 2918 막 육두 문자가 막 나오고 그러다가 또 조용해지면서 영화가 시작도 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 뭐야 나무 판때기에 음료수, 오징어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또 팔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점원 그런 사람도 생각나고요.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예전에 이곳이 극장이었을 때 여기서 옛날 한용철 영화 그거를 참 많이 보러 왔네요. 한용철 누구신지 아실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극장에서 하여튼 한용철 영화는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무술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중국 무술 배우 이소룡이 있었고요. 그때 조연으로 나왔던 빡빡이 조춘씨인가요? 그리고 또 악역으로 유명했던 배수천씨. 아, 진짜 일본 사람보다도 더 일본인다운 악역을 참 잘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악역이 특히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한용철 영화는 특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독립군 영화예요. 일본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을 하려고 싸웠던, 일본인하고 싸웠던 그런 아주 재미난 영화였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여기가 영화관이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야, 영화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무술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이소룡 흉내내고 한용철 흉내내고 그랬던 또 추억이 있습니다. 자, 구경 잘하고 나왔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그 추억에 좀 젖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많은 얘기를 못했어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 와서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일찍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몇십 년 만에 이제 늙어서 왔네요. 이제 몇십 년 만에 진짜 옛날 극장의 감성을 느껴봤습니다. 여기는 굴비, 김, 건어물 그런 걸 많이 파는구나. 자, 돌아서 바로 이제 약초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 하여튼 막 여기 오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가슴이 뭉클합니다. 스타벅스 경동 지점 전에 와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구경을 못하고 정말 작정하고 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옛날 제가 놀았던 그런 나와바리 구역이에요. 여기서 영화 구경 진짜 많이 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다시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감성으로 느끼니까 커피의 맛과 옛날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와보고 싶었던 그런 장소예요. 커피도 먹지만은 옛날 추억을 다시 곱씹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 인삼을 많이 팔아요. 한 바구니에 10,000원. 와, 싸다. 만원 내세요, 만원씩. 마도 팔고. 이 경동시장이 바로 이 인삼을 해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길 건너에 서울 양녕시, 제기동 양녕시도 생겨나고. 옛날 초창기 때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강원도 상인들이 청량리역으로부터 해가지고 청량리시장 다시 또 경동시장까지 이렇게 퍼진 거예요. 자, 그리고 딱 길 건너 또 양녕시 저기까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동태포 5,000원. 5,000원.